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정상 전화 연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삼양식품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삼양식품이 곡물 파동을 뚫고 아주 뛰어난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 1월에서 6월 라면 수출액은 3억 8,3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976억 원. 기존의 최대치는 작년 상반기였습니다. 3억 1,969만 달러 대비해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3월 달에 발발했으니까 작년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였고요. 올해는 이제 엔데믹의 해로, 뭐 지금 뭐 더블링이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최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거기서 다시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라면을 많이 끓여 먹어서 그 수요로 인해서 폭증한 게 아닌가 했지만 2022년도 상반기에도 이렇게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엔데믹으로 가도 라면 수출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은 9,191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수출 금액을 가져간 국가가 됐고요. 미국은 4,786만 달러, 일본은 3,032만 달러, 대만 1,483만 달러, 필리핀 1,477만 달러 순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2019년 대비해서 36.4%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이제 가장 큰 수혜로 식품 중에서 라면이 꼽혔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도 5.8%를 증가했기 때문에 코로나19만으로 증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농심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과는 달리 전량 수출하는 상태죠. 그래서 그때 중국 싱하이밍 대사가 왜 삼양라면의 수출품에는 6개월의 유통기한이 찍혀 있느냐에 대해서 따졌죠. 불닭 브랜드가 누적 판매량 40억 개를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2016년에 26%의 수출 비중이었는데 지난해 수출 비중이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거의 대부분 불닭볶음면 수출로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달러와 강세 환율 상승에 수혜줍니다. 농심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전량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달러로 지급을 받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주가 더 삼양식품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곡물 쪽입니다. 이렇게 수출 실적이 좋았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따른 곡물 파동의 우려는 그럼 이 수출 금액에 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밀 생산 세계 2위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밀 생산 감소를 우려해서 5월 달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 수출을 금지하자 밀 가격이 급등을 했죠.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개월 후에 7월 달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세계 식량가격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FAO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 지수는 1996년 이후에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이 24개 품목을 5개로 분류했습니다.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그래서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 생산 지수를 매월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발표 지수가 전월 대비 8.6% 하락해서 140.9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는 아까 3월 달에 역대 최고치인 159.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금 5월 달부터 밀 수출을 금지한 인도의 그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밀 가격이 유지가 되었어요. 조금씩은 하락을 했지만 7월 달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 건데 5개 품목군 가격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2008년 10월 달 이후에 전월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10월은 바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세계의 모든 자산이 폭락했었던 때죠.
그때 이후 그때 하락폭 이후 전월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인도가 밀수출을 금지해서 밀가격이 계속 유지가 됐던 그때를 지나자 밀가격이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은 밀가격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밀 선물 가격이 7월 29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부시엘당 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올해 연초에 부시엘당 7.70달러 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월달 아까 전에 인도 밀수출 그 금지한 거 5월달 사이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있고 막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7월달 들어서 연초 수준으로 다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잠깐에 한 3, 4개월 동안의 밀가격의 폭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런 부담마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수출의 28%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옥수수 수출은 15%를 점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농업용 비료의 주요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씨 기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해바라기씨 기름에서 나오는 뭐 유채유라든가 뭐 팜유라든가 이런 기름 그리고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 식품 회사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후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약간 정점에 비해서 약간 완화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지만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재개가 되었죠, 지금. 그래서 뭐 전쟁은 전쟁대로 하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밀 수출 쪽은 열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나 밀 수출이 재개된 거기 때문에 식품회사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밀가격 급등 곡물 파동에 따른 그 부담감도 어느 정도 지금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출 금액을 최대치로 경신하면서 이걸 파고를 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어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가 못합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현재 삼양식품의 곡물 파동을 뚫고 삼양식품이 지금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희석 소장 나와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석 소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이 이제 되는 거죠. 바로 할랄 시장입니다. 우리가 할랄 많이 들어서 아, 이거는 이슬람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할랄이라는 게 이슬람이랑 관련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아랍에만 사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동남아의 세계 무슬림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랍이 아니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K한류가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게 뭐 우리는 할랄 푸드 하니까 아, 그거 그냥 이태원에 혹은 이슬람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특화된 그거 아주 소수 마이너리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 할랄 푸드 시장이 2024년에 하나로 1,796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와닿게 말하면 중국, 미국 식품 시장보다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아랍권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 인구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60% 이상이 동남아시아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K한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공략할 때 이 무슬림 인구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할랄 인증이란 게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헬스업 인증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헬스업 인증이 붙으면 주부님들이 그게 좋아서 사잖아요. 근데 헬스업 인증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굳이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 주부님 빼고는 그 마크가 없어도 사긴 사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아예 할랄 인증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를 안 먹고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할랄 인증이 붙지 않으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랄 인증이란 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뜻합니다. 근데 한국 할랄 인증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건 알고 있어요. 소고기나 닭, 채소 등의 재료 또한 조리와 보관 유통 그리고 하람이라고 금지된 식품이 있어요. 이거랑 철저히 분리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도 안 먹는 건데 돼지고기를 얹었던 식기가 있잖아요. 그 식기 위에다가 다른 음식을 얹었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고기랑 닭을 먹을 수가 있는데 돼지고기가 한번 얹혀졌던 식기 위에 얹혀진 소고기 닭제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엄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규칙에 의해 생산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수출하는 초기에 이미 할랄 인증을 받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디를?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을.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인구의 60%가 거주하는데 그건 거기 한류 열풍에 이제 그 굉장히 한류 열풍으로 뭐 BTS나 이런 좋아하는 왜냐면 상명 불닭볶음이 BTS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잖아요. 그럼 먹으려고 했는데 할랄 인증이 없어요. 나는 BTS를 좋아해서 먹고 싶은데 할랄 인증이 없어서 삼양식품을 안 먹어요. 불닭볶음면을. 그러면 BTS를 통해서 여기까지 접근, 불닭볶음면까지 접근했는데 얼마나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받고 들어가는 거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가 있습니다. 자킴이라고. 여기서 인정하는 한국 할랄 인증기관인 대한이슬람연맹 혹은 한국 할랄 인증원에서 신청을 해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또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라고 MUI가 있어요. 여기서 발행을 해주는데 말레이시아는 강제는 아닌데 어쨌든 식품을 팔려면 받아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예 자체적으로 2024년 10월부터는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을 유통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미리 2014년에 말레이시아 자킴이 인정하는 KMF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고 2017년 9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MUI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이미 동남아시아 쪽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놨다. 그럼 여기에 뭐뭐가 있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까 말한 것부터 태국, 베트남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 10위 안에 들고 있는데 1위를 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다 동남아시아예요. 아까 전에 말한 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데서 우영우가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영우를 보고 만약에 이거를 먹고 싶은데 할랄 인증이 없으면 안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류 열풍으로 라면까지 다가왔는데 안 먹으면 아쉬우니까 여기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핵 불닭볶음면 이거를 다 할랄 인증을 라인업마다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의 현지 시장을 타겟으로 한 신제품 하바네로 라인 불닭볶음면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바네로나 라임 같은 거 이거 섞은 것을 맛을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타겟이 아니겠죠. 이거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한 현지인 공략 제품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KMF 할랄 인증을 받았고요. 아까 말레이시아 인증기관에서 인정하는 그 부분 있죠. 이거는 미국 현지에서 할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한테 어필하려고 히스패닉계가 할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했고요. 하바네로가 고추입니다. 우리나라 청양고추 같은 거고 하바네로 고추랑 라임을 활용해서 하바네로 고추는 매콤하고 라임은 새콤하고 그래서 매콤 새콤한 맛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고기랑 알코올을 철저히 금지한 할랄 여기에 관심 있는 게 미국 내 히스패닉계 그리고 아까 동남아시아의 무슬림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는 요즘에 비건푸드라고 인기가 많잖아요. 채식주의. 그래서 뭐 콩고기로 만든 무슨 햄버거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기본이 뭐냐면은 기존의 식품이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채식이 좋고 밭에서 나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할랄 자체는 우리가 고정관념은 이슬람계가 먹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뭐 살찌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돼지고기랑 술을 안 먹잖아요. 배에 지방이 있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랄이 이슬람계가 아니더라도 아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구나. 그래서 한국인을 비롯해서 비이슬람계도 아 할랄 인증 마크가 붙으면 아까 햇섭 인증처럼 아 요거는 되게 친환경, 무항생, 건강, 뭐 비건 이런 쪽에 가깝다 해가지고 이거를 또 먹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계를 공략하기 위해서 받은 할랄 인증이 오히려 전 세계에 채식주의자, 비건 푸드 그리고 친환경을 원하는 그 모든 잠재적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증 도장 딱지 같은 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곡물가 파동을 최고의 수출 실적으로 넘어선 데다가 이 할랄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슬람계 포함 비이슬람계까지 넓혀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농심의 주가보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지금 훨씬 더 좋죠.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달러 환율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 자체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나가는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한 거고 거의 지금 역사상 신고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지나서 엔데믹으로 가서 라면이 별로 안 좋을 거다 하는 고정관념을 깨면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를 따라가서 수익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